자궁에서도 생리를 하지만 자궁 밖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에서도 생리를 할 때 피가 나요. 그러면 보통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나타날 수도 있는 흔한 질환인 거예요? 그렇죠.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에서 발견되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찐친들 안녕!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은 생리통과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원장님이 고민이 꽤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질환이 있으면 어떤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서 되게 다르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궁내막증은 한 가지 질환인데도 증상이 제각각 틀리고 치료하는 약물도 환자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산부인과 내에서도 암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부인종양학이나 난임 환자들을 진료하는 생식내분비, 저처럼 또 출산한 산모들을 돌보는 모체태아의학, 이런 분과에 따라서도 치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같은 조건인데도 이 병원 가면 수술하자, 이 병원 가면 약물 치료하자, 또 어디 가면 약물을 이걸 쓰자는데 어디 가면 또 이걸 쓰자, 이게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서치를 해보고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되는 치료가 많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콘텐츠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찐친분들도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주제를 준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들이 각자 전공한 세부적인 분야에 따라서 그게 아예 치료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시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 병원을 그냥 막 전전긍긍 돌아다니면서 소갈이 하지 않으려면 오늘 원장님 얘기도 좀 잘 듣고 원장님의 이 마음도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궁 내막증 환자 수가 17만 8,383명, 2017년보다 60%가량 지금 증가한 수치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20, 30대 여성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자궁 내막증이 뭔가요? 날씨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아나운서다. 얼굴 빨개졌나요?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부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면서 나타난 여성 질환을 얘기해요. 자, 이게 여성의 생식기예요. 보통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자궁 크기에 거의 가까워요. 생각보다 이렇게 작아요? 네, 임신하면 이게 50배까지 커지는 거죠. 작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작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질 입구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자궁이고, 자궁 중에서도 자궁 입구를 견부라 그러고 여기를 내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나팔관, 난관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난소예요. 자궁, 나팔관, 난소, 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보통 생리 주기 때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 난소에서 그 달에 배란될 난자가 이제 배란할 준비를 시작을 해요. 임신을 하려면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란 준비를 할 때 자궁 내막이 조금씩 조금씩 두꺼워져서 착상이 잘 되게끔 준비를 합니다. 이 자궁 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으면 떨어지면서 출혈이 유발되고 이런 자궁 내막 조직과 생리혈이 같이 질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자궁 내막 조직들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를 하면서 자궁에서도 생리를 하지만 자궁 밖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에서도 생리를 할 때 피가 나요. 그러면 피가 밖으로 배출돼서 사라지면 간단한데 이게 몸속에 피가 남아있으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 피가 사가서 없어지려면은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이 되고 생리할 때마다. 그럼 염증이 생기면 이게 좋아지면서 염증이 자주 반복이 될 때 장기들이 서로 들어붙어요. 이거를 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궁 밖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들이 반복적으로 출혈, 염증, 그다음 유착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나타날 수도 있는 흔한 질환인 거예요? 그렇죠.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에서 발견되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 대부분 폐경 전 여성에서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한 2에서 3%에서는 폐경 후에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통 자궁내막증이 30, 40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20, 30대로 연령대가 좀 낮아졌고 실제 전체적인 발병률도 좀 증가하는 추세라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관리,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왜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라고 하는데 나오는 과정에 꽂는 네, 과정에 저도 출산을 했지만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아이고.